아빠와 잘 놀아주지 않으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는 것은 한마디로 정서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빠와의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육아,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엄마 혼자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참여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실제 자녀와 많은 육아의 시간을 보내고 아빠로서 가장의 의무로서 일도 하시면서 주 양육자로서 자녀와 정말 혼심을 다하여서 놀이 시간을 갖거나 정서적인 교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아빠와의 놀이는 엄마와의 놀이와 어떻게 다를까? 어떤 영향력이 있길래 그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신생아 때나 영유아기 때는 아무래도 엄마의 손길이 좀더 민감하고 따뜻하고 더 능숙해서 아이들이 엄마를 주로 찾게 되죠. 엄마랑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다가 서서히 아빠랑 놀이하는 시간의 빈도가 높아지고 또 아빠랑 놀이를 해봤던 그 정서적인 교류의 강도도 세지게 되겠죠. 아이가 한 4살 정도쯤부터는 아빠와의 놀이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엄마의 경우는 움직임이 커지고 놀이가 다채로워진 만큼 아빠가 하는 것만큼의 반응이나 리액션들이 조금 적고 다치지 않을까. 아마 조심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온전히 아이의 입장에서 반응해주는 반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공차기, 달리기, 목마타기, 뭐 씨름 등과 같이 몸을 이용한 대부분의 놀이를 아빠와의 놀이 시간에서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통 4살쯤에 알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는 보다 더 적극성을 요구하는 놀이에서는 너무 조심을 시켰는데 아빠랑은 좀더 재미있고 역동적이고 신나는 그 느낌들을 경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이용한 대부분의 놀이를 아빠와의 놀이 시간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아빠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순간을 통해서 아빠는 단순히 놀이 상대가 되어주는 것 이외에 아이와 많은 감정을 교감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놀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는 중간에 여러 정서적인 부분들을 같이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긍정적인 정서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정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기쁠 수는 없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웠지만, 또 점점 수월해지고 잘 되어가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정서적인 부분들, 아빠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몰랐다가 이제 내가 표현도 하고 알려주게 되니 내 입장, 나를 잘 살피는구나 라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서적인 교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와 대할 때 다양하고 완벽하고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정서적인 느낌을 공유하는지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도 물론 놀이를 해주지만 연령이 지나면서 보다 활동적인 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아빠와의 교류가 좀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아빠 양육에 대한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 아빠가 참여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행복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로스 파크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빠 효과라고 father effect 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연구를 통해서도 아빠와의 정서적인 교류가 굉장히 삶에 대한 태도에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아빠
효과를 그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궁금하시죠? 물론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도 바쁘시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아이와 시간 내서 놀아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한 번에 거창한 것을 계획하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할수 있는, 저는 생활놀이라고 정했어요. 아빠표 생활놀이를 한번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생활놀이가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생활놀이는 특별한 장난감을 하지 않아도 가장 친숙하게 자주 보고 익숙한 놀잇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지극히 사소한 물품을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놀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꼭 완벽히 구비된 놀이 키트를 가지고 놀이를 해야만 잘 놀아주는 아빠는 아닌 것입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상태에서도 아이와 놀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놀잇감은 손쉽게 준비될 수 있는 재료여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도자기를 가지고 놀아볼 수도 있고, 이불 가지고 놀아볼 수도 있고, 종이컵을 가지고 놀아볼 수도 있고, 종이나 신문지를 가지고 놀아보는 거, 블럭을 가지고도 변화를 줘서 놀아보는 거, 테이프나 줄을 활용해서 놀이를 해보는 거, 그다음에 매트를 활용해서 해보는 것들. 각각의 소품들이 그냥 쉽게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놀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놀이 해볼까요? 김밥말이라든지, 양쪽에 보자기나 이불을 자꾸 튕기게 한다든지, 숨기게 한다든지, 질질 끌게 하는 뭐 썰매 놀이를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놀이를 해볼 수 있어요. 썰매 놀이, 공튀기기, 김밥말이 놀이 등을 할수 있고, 종이컵을 가지고는 쌓기 놀이 해볼 수도 있고, 종이컵 안에 약간의 작은 장난감을 놓고서 그거를 숨었다가 찾는 보물찾기 놀이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꼭 색깔이 있는 종이컵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갖고 있는 종이컵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종이컵을 가지고 쌓거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작은 돌멩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작은 자동차나, 각자 좋아하는 뭐 캐릭터나, 그거를 숨겨놓고서 그걸 왔다 갔다 해서 움직임에 따라서 찾아보는 것, 종이컵 보물찾기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어떤 거 해볼 수 있을까요? 또 신문지가 있다면 비행기를 접어서 날려보는데 바구니 통이나 장난감 통이나 박스나 통에다가 담는 투어 놀이처럼 종이 비행기 투어 놀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신문지를 가지고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는 거, 요런 것들을 또 계획을 할수 있어요. 신문지를 가지고 격파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아이랑 놀이를 할때 종이 신문지 놀잇감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어떤 거할수 있을지 궁리할 수 있으면 일단 아이의 생각대로 해주는 것이 맞고요. 너무 연령이 어려서 어리거나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없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테마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럭이 또 많이 있죠. 블럭을 가지고 여러 블럭들을 쌓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고, 그거를 미로처럼 자동차 길을 만들고 그 위에 자동차를 올려놓는다든지, 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든다든지, 블럭을 밟기 놀이를 한다든지 등등을 변형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작은 블럭 있나요? 그걸 가지고 비석치기 형태로 나무 조각을 가지고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거를 떨어뜨리지 않게 이동해서 상대에 세워져 있던 비석을 몸을 이용해서 떨어뜨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머리, 어깨, 무릎, 발등, 이렇게 뭐 이렇게 순서대로 왔다 갔다 뭐 해서 균형 감각을 익히는 놀이, 이렇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블럭 비석치기도 해볼 수 있고, 쌍둥이 블럭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블럭 모양을 똑같이 5개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조각을 많이 하면은 아이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작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빠가 블럭을 만들 거야, 5개를 가지고 어떤 다리를 만들 거야, 어떤 집 모양을 만들 거야, 어떤 네모 모양을 만들 거야. 그럼 그거랑 쌍둥이처럼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겠니? 쌍둥이 블럭 만들기 보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블럭을 보고 똑같이 모방해서 만들어 보는 활동이 될수 있겠죠. 때로는 지시 수행을 할수 있는 놀이도 해봐도 되고, 그렇지 않고 또 창의적으로 나만의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놀이도 또 해봐도 됩니다. 만약에 집에 색깔 테이프가 있다면 가구마다 약간 이어주는 거예요. 마치 스파이더맨 거미줄처럼 가구와 가구의 사이로 색깔 테이프를 이렇게 쭉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의 거미줄이 되겠죠. 그러면 그 거미줄을 닿지 않고 밟지 않고 지나가게 하는 거, 거미줄 탈출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이가 줄에 걸리지 않고 통과해서 좋아하는 장난감을 구출해 올수 있는 놀이도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줄이 있다면 엄마 아빠랑 같이 함께 양쪽에 잡고서 동시에 쫙 이동하면 아이는 줄에 걸리지 않게 펄쩍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넘기를 하려면 보통은 줄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스키 테이프가 있다면 바닥에다가 주차장 선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라인을 그린다든지 그래서 장난감 정리 주차장 놀이 해볼 수 있고요. 자동차를 놓을 수 있는 공간 등 주차장 놀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입구와 출구를 정해서 차를 순서대로 부딪히지 않게 주차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큰 자동차가 있으면 주차 라인을 크게 하면 되는 거고 작은 자동차밖에 없다 그러면은 작게 네모칸 박스처럼 주차 라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매트가 있죠. 매트를 접어서 펼쳤다 할수 있는 매트가 있다면 그걸 삼각형 형태로 접거나 자기만의 아지트, 어떤 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삼형제들 매트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때 놀았던 거에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나만의 공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매트를 접어서 터널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색깔 테이프가 있다면 사방치기 형태 있어요. 매트에 색깔 테이프를 붙여서 사방치기로 놀이해 보는 경험을 또할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균형감과 신체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이렇듯이 생활놀이를 해보면 우리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놀이의 그 하나의 루틴, 오늘 월요일날은 종이를 가지고 놀아보는 거, 화요일날은 쓰는 거, 연필류를 가지고 노는 거, 그 다음은 보드게임류를 가지고 노는 거, 목요일날은 뭐 인형을 갖고 놀아보는 거, 금요일날은 뭐 자동차를 가지고 놀이, 일상의 루틴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표 생활놀이는 한 번에 거창한 것을 계획하기보다는 작은 거라도 꾸준히 할수 있는 그 생활놀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서 우리 자녀를 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벤트적으로 좋죠. 간헐적인 자극. 근데 이제 매번 계획은 할 수도 없고 매번 나갈 수도 없고 매번 외부 활동도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갖춰져 있는 거에서 어떤 걸할수 있지? 그래도 내가 그 안에서 뭘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일관적으로 한 시간씩 놀아주기보다는 짧더라도 일관되게 매일매일 자기 전 10분씩 노는 등 이렇게 짧게 일관적으로 놀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관적으로 자주 뭐놀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일상에서 함께 할수 있는 일과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이 밥을 먹는 시간, 양치질하는 시간, 뭐 잠자리에 누워서 이야기하는 시간 등등이 뭐 해당이 되겠죠. 저는 자기 전에 도란도란 앉아서 수수께끼 끝말잇기 웃겼던 일, 새롭게 알게 된 지식, 화가 났던 거, 속상했던 거, 뭐 등등 황당했던 거, 재밌었던 거, 웃겼던 거 등등 이야기를 항상 나누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이들한테는 루틴처럼 놀이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일상의 것들을 공유하는 거가 한 가지만이라도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놀이입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의 느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놀이하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뿌듯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여러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엄마와의 놀이 시간에도 이런 정서를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엄마와는 다른 차원에서 에너지 넘치고 역동적인 놀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빠와의 놀이에서. 그렇다 보니까 감정이 보다 더 극대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의 놀이 시간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아빠들, 아버님들 놀아줄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임에도 불구하고 아빠로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델을 익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빠가 아이랑 놀고 상호작용하면서 보여주는 모습,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빠는 엄마와는 또 다른 가르침을 아이에게 주고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좀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 잘 놀아주지 않으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는 것은 한마디로 정서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빠는 아이와 놀아주는 그 경험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